올 한해 농사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농번기가 끝나는 시기인 11월, 그리고 3, 4월엔 버려야 할 폐비닐과 농약용개 양도 늘어나는데요. 이 시기엔 미세먼지 발생도 많기 때문에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려면 폐기물 처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농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천 시의 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커다란 집게 한 가득 폐비닐이 딸려 올라갑니다. 올 한해 농사를 짓고 난뒤 나온 비닐입니다. 한쪽에선 다쓴 플라스틱 농약병 수거가 한창. 농사를 짓고 난뒤 나오는 비닐이나 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의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검은 비닐은 농작물의 냉해나 비차단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닐 사용을 줄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 쓸래도 안쓸 수가 없는 게 그거를 안 씌우면 풀이 엄청 많이 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요. 연중 농번기를 앞뒤로 해서 3, 4월과 11월은 가장 많은 영농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미세먼지 발생도 많은 시기인데다 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11월 한달 동안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토양 오염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농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매립을 예방하여 미세먼지 저감, 그다음에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영농 폐기물 수거 등의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보관해두었던 폐기물을 각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화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비닐류는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검정 비닐을 분류해버리고, 다쓴 농약 용기는 이렇게 내용물을 비운 뒤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70원에서 150원까지 받을 수 있고, 폐 농약 용기는 봉지와 병을 모두 수거하며 한 개당 각각 80원, 1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